안녕하세요. KIF 2020이 내달 6일에 개막을 합니다. 이제 9월 달이니까 10월 달이겠죠. 그래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개막을 하는데요. 요거 삑이 여는 미래 어떤 그림일까? 요거 삑그 BBIG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기업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은 참가하는 CEO, 회장들의 이제 얼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장소는 어디서 열리냐?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6일에서 7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6일이죠. 이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제 포문을 열고 오후에는 K바이오를 대표하는 이제 CEO들이 릴레이 IR에 나섭니다. 여기 이제 진양구원 HLB 회장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정을 보면은 이제 첫째 날에 바이오랑 배터리가 열리고 둘째 날에는 게임이랑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오후에 열리는데 여기는 이제 알테오젠 대표, 그다음에 HLB 회장, 그리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엔지킴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양궁 회장이 발표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HLB 신약 개발 현황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 이제 뭐 유튜브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근황이 궁금한 주주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냥 신약 개발이 아니라 HLB의 신약 개발과 현황과 전망이니까 그동안 이제 나오지 않았던 뭐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신약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것부터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텍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196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 국립 요거 연구소에서 자연에 반드시 항암물질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 식물, 광물 등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먹나무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는데요. 저 주먹나무에서 껍질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 추출물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텍솔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뭐 파클리탁셀, 탁솔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증식을 하려면은 세포 분열 중기입니다. 요기에 형성된 방추사가 이제 분해되면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요 밑에 보는 그림처럼. 그런데 이제 텍솔이 바로 이 방추사의 분해를 방해함으로써 뭐 세포 분열을 중기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작용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방추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 하니까 분열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분열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텍솔을 이제 난소, 유방, 폐, 위 이런 데 타고날 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방추사를 이제 구성하는 것 중에 마이크로 튜브이 있었죠. 미세 서관이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주목 나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독이 있는데요. 이 보고독은 뭐냐면은 이제 강한 독인데 좀 먹으면 맛이 훌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테드로토톡신,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보고 한 마리가 어른 33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쓰느냐? 신경세포는 신경 흥분을 전달할 때 나트륨 이온, 이게 세포막 사이로 이동하면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요. 요게 신경세포와 근육의 접합부에 바로 이 독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테드로도톡신이 방해를 해가지고 신경의 흥분 전달을 차단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신경에 마비가 오고서 호흡 부전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많이 들어가면 그렇고 이제 극히 적은 양이 들어가면은 여기 신경 마비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환자들, 그다음에 요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정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고독은 신경의 흥분 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생충도 하나가 있는데요. 요게 소장에 자리 잡은 요거는 이빨로 이제 소장 점막에 착 달라붙어서 이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생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점막이 뭐냐면요. 이제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신체 기관들의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부와 맞닿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소장 이런 것들은 점막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위상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입부터 요거 나오는 데까지는 사실 외부입니다. 이게 안이 아니라 외부입니다. 다 뚫려 있죠. 그래서 뭐실 같은 거 넣어서 쭉 하면은 쭉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고 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막이라고 할때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신체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소장, 뭐 위, 이런 것들로 다 외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점막은 일반적으로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제 표면을 항상 끈끈하고 미끄러운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뭐뭐 있느냐? 뭐 구강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코 점막, 기관지 점막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점막의 기능을 좀알 수가 있는데, 뭐 주로 이제 분비를 하던가 흡수를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액이라는 끈끈한 액체를 분비를 해가지고 이게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병원균들이 요 점막에 엉겨붙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피로 침투를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보호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 구강 위 이런 소화기관에서는 흡수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막은 이제 점액이나 끈끈한 액체를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위점막에서는 이제 위액을 분비를 하고요. 장점막에서는 장액을 분비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막에서는 음식물 흡수를 이제 돕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장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털이라는 게 있는데 표면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림을 보면은 요게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점막이죠? 이게 점막인데 이 주름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많은 융털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다 펼치면은 여기 보니까 뭐 200m 제곱이나 될 정도로 넓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이러면은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랑 닿는 면적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소장을 지나면서 이제 음식물 들의 영양소는 바로 요 융털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또 이렇게도 돼 있지만은 요 사이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저것도 융털이랑 비슷한 또 미세 융털이라고 불리는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표면적이 더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흡수 같은 것들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흡수된 영양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으로 가는데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는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수용성 영양분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산, 이제 패티액시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글리세롤 이런 지용성 성분은 림프관으로 쓰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에 녹는다. 그러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요. 그 기름에 녹는다. 그러니까 물이랑 친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림프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막에 이제 광학현미경 사진인데 이렇게 융털이 있고 거기에 또 미세 융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더 나와 있죠. 이렇게 영양소랑 흡수를 하는 것이고 이제 바로 이제 요게 이 소장 점막에 달라붙어서 이제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 피를 빨아먹는 동안 응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이제 안 굳고 줄줄줄 흐르니까 이제 빨아먹기 좋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외과 수술할 때 혈액이 이제 수술 중인데 응고가 되면은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얘가 분비하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으면은 피가 안 굳으니까 수술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요 분비하는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게 바로 외과 수술용 혈액 희석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시작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점막으로 다시 이제 좀 한번 돌아와서 조금 더 복습을 하면은 이게 표피와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우리가 상피세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냐면은 EGFR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구강상피가 있고 기저막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강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랑 조금은 다르겠죠. 같은 이제 상피세포라고 해도 다른 점은 뭐냐면 피부는 뭐 털주머니, 땀샘, 피지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만은 이 구강점막 같은 경우에는 저 털이 나진 않잖아요. 뭐 땀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샘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럼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이 몇 개 이루어져 있었을까 한번 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2년 기준으로는 이제 19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신약으로 승인된 게 말입니다. 2012년 6월에 19종. 자, 근데 이제 최근 2020년으로 와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요. 신약 개발 현황에 지금 연번이 30종. 그러니까 30개, 2012년에는 12개였나 그랬는데 이제 한 2배 이상으로 늘었죠. 그래서 30개가 되어 있고 요게 우리 이름 들어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인보사도 있고 회사명은 코오롱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리아백스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등등 관심 있는 회사의 이제 제품명들이 이제 하나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